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 행위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은 김성경 청년민중당 대표, 민중당 공동대표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읽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을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죄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을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은 온통 피멍이 들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분노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정치공작,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하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언론 중재의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딸 특혜 채용 의혹의 본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 등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스스로 대통령 아들 문제를 거들먹거리며 오히려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로 중앙지검에 김성태 의원을 고발하기에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성태 의원은 정치 공작을 주장하면서도 처음에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가 구린 것입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KT 윗선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강원랜드 부정 채용이 불거지자마자 김성태 의원 딸은 퇴사를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습니다. 만약 한겨레 보도와 KT 직원 제보가 사실이라면 권력형 특혜 채용 비리입니다. 더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민중당 공동대표 청년민중당 대표 김성경.